것으로 보이네. 그러니까요. 자, 좀처럼 상실을 선택하다가 다운! 역시 베일리 선수 무섭습니다. 피하다가 결국에 한 방!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아, 역시 랜달 베일리의 무서운 펀치네요. 예. 지금 네. 완전히 돌아 나오다가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카운터가 들어갔거든요. 레프트를 제대로 터뜨렸는데요. 예. 아, 한 방으로 경기가 끝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7라운드에서 KO승을 따내는 랜달 베일리입니다. 역시 랜달 베일리를 터뜨렸어요. 아, 랜달 베일리가 왜 이렇게 조용하게 경기를 풀어갈까라는 의구심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빠지질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였군요. 그 후진학과 선수가 이제 아 별거 아니구나 하고 계속 몰아붙였거든요. 예. 그 틈을 노리고 바로 그냥 한 방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역시 그 관록을 참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 느림느림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펀치를 터뜨렸네요. 예. 자, 이제 경기에 끝낸 직후에 랜달 베일리와 후진아카 주사쿠. 아, 이런 모습이 7라운드 KO승을 후진아카 주사쿠를 상대로 따내면서 WBO 아시아 퍼시픽 웰터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숙제가 않았어요. 자, 조금 전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거든요. 자, 뒤로 빠져나오면서 정말 대단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수세였던 랜달 베일리가 여기에서 레프트 정확하게 역시 후진아카의 턱을 척팅했습니다. 어떤 그 타이밍을 노리는 데 있어서 예. 정말 세계적인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펀치로 허용한 뒤에 후진아카 선수는 그냥 대짜로 뻗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6라운드까지 후진아카 선수가 몰아붙였기 때문에 네네.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런 그 반전이 숨어 있었네요. 아, 정말 오늘 멋진 경기를 사실 조금 전 KO승을 따내기 직전까지만 해도 언제 터질까 언제 터질까 아마 그렇죠. 이런 생각들 하면서 보시지 않았을까요? 예, 많은 시청자들이 베일리 선수의 펀치가 저렇게 강력한 것을 아는데 예. 언제 저런 펀치가 나올까 아마 기대를 하고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그런 강력한 펀치를 구사해서 상대를 넉아웃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베일리 선수가 넉아웃 킹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예. 그런 하드 펀치의 소유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